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어디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냐고요? 지게차가 또 빠졌다 그래갖고 그 지게차 또 건져주러 갑니다. 제 동영상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왜? 5톤 지게차. 그분이 지금 빠지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곳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갖고 바로 못 오고 지금 30분 이상 됐거든요. 지금 한차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되게 급한데 지게차가 아무리 밟아도 달리지를 못하네요. 완전 풀 악셀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은 뭐 차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거 달려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달려봤자 27km예요. 오빠 달려! 근데 지게차는 이거 더 빠르면 되게 위험하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풀 악셀로 치고 달리다가도 조그마한 요철만 만나도 머리가 지게차 천장에 갖다 쾅 부딪혀 버려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곳은 행주동입니다. 그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행주산성이 있는 행주동이요. 바빠 죽겠는데 또 일로 들어가는 차가 이렇게 많죠. 이곳 행주동은 개발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차들 잘못 들어오면은 어떻게 돌리지도 못하고 투진을 한참을 나가야 됩니다. 잘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특히 대형 트럭 같은 경우요. 이 골목 안에도 이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창고로 콘테이너 차가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밖에다 대놓고선 지게차로 떠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 좁은 길에서 이렇게 차량 마주치면은 서로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차량 하시는 분들이 양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좁아갖고 대형 차들은 못 들어오겠죠? 그 간혹 모르고 잘못 유도해주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다시 또 후진을 해야 되죠. 잘못 들어오면 제일 고생하는 차가 36, 그 사무실 콘테이너 실은 차 있잖아요. 그뭐 뒤에 보이지도 않고 잘못 들어오면 아주 고생이랍니다. 지난번엔 고향 기지 차량 오던 25톤 차량이 행주동 쪽 어디로 잘못 들어갔고 차 빠지는 바람에 대형 군한 차량이 2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어 하나 박살나고 돈이 몇 배이 깨져 버렸어요. 어느새 다 왔는데 지금 지게차가 보이질 않네요. 아, 저 앞에서 그 5톤 사장님이 저를 막 부르시네요. 저쪽 그 컨테이너 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이거 남자의 로망인 이거 오프로드 차량들이 여기 잔뜩 있네요. 아, 멋있습니다. 아, 타고 싶어요, 저런 차들. 콘테이너 들고 빠져버렸네요. 땅이 그냥 아주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저도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괜히 지게차 빼주러 왔다가 저까지 빠져버리면 아주 낭패죠. 이런 땅에서 지게차 뺄 때는 틸트만 이용해갖고 조심조심해서 빼야 돼요. 괜히 그 그냥 걸고 후진으로 나오다가는 내 지게차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야, 사고 치시면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저나 아주 우리 서로 긍정적이라서 이렇게 지게차가 빠져도 짜증은 안 나고 서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영상을 엄청 좋아해요. 여기 지금 이분이 제 형님 같은 분이에요. 저랑 가운데 글자 하나만 틀리고 이름까지 똑같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둘이 똑같이 겨울 옷 입고 있는 것까지 똑같잖아요. 같이 어디서 만나서 이 영상 보면서 서로 또 얘기 나누게 되면은 엄청 얘기 나눌 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날은 바빠갖고 제가 이 차량만 빼주고 바로 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만나갖고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얘기거리가 한 시간도 넘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땡겨야 될 무게가 5톤 지게차 거의 10톤 정도 되죠? 다음에 저 컨테이너가 빈 거라도 2톤 이상은 되는데 10여 톤을 갖다가 지금 제가 땡겨줘야 돼요. 저는 4.5톤 지게차입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 드는 능력도 있지만 그 땡겨주는 그 견인 능력도 상당하다고 봐요. 5톤짜리 시동 걸고 후진불 들어온 상태에서 틸트로만 번쩍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틸트를 앞으로 내리면서 약간 후진을 해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당겨주죠. 자, 이제 거의 다 나왔죠. 금방 딸려 나옵니다. 컨테이너는 안 들고 그냥 차량만 빠져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구사리가 빠져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것도요. 이거 높이 든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다가 구사리가 빠지거나 끊어지면은 이 구사리가 어디로 날라오겠습니까? 제한테 날라오죠. 그럼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냥 간단한 찰가상이 아니겠죠? 최소 중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지게차가 빠져도 서로 유쾌하고 즐겁게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지역 지게차분들은 각자 한 대씩 갖고 일을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상생한다 그러죠. 어떤 곤란에 빠졌을 때는 가장 1순위로 그 일을 처리해주고 제가 못 가는 일 전화하면은 또 바로바로 그것도 서로 처리해주고 또 둘이 가야 될땐또 같이 뭉쳐서 가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대형 지게차 사장님이 있어요.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대형 업체라 그러는데 그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잖아요. 대기업 사장님이 저희와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세요. 대기업과 자영업이 같이 손잡고 상생을 해나가는 거죠.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지게차의 숫자에 맞춰 갖고선 너무 많이 지게차를 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곳의 특성은 누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는 뭐 스티커 하나 붙이지도 않고 전화가 와서 이 지게차 오라 그래도 가지 않아요. 그냥 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회사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지게차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생을 하고 사니까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단지 이 지역이 뭐 공장이나 창고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로 간에 밥만 먹고 살아가는 정도?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제 현장에서 다른 분이 와서 일을 하고 가더라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이쪽에서는. 그냥 전화하면, 형님 여기 와서 일하고 가셨어요? 잘하고 가셨네요. 제가 바빠갖고 못했는데. 이런 식이죠. 다 같은 일하면서 뭐 아웅당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